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KTNG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FCP가 인삼공사 인수를 제안했는데 KTNG는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네,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 재미가 있네요. 여기 지금 우리 이데일리도 거버넌스 포럼에 지금 그 소속되신 분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형 거버넌스의 그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최준철 대표가 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던가 그 서울대 투자 동아리 뭐 거기서 이제 이채원 부사장이 1세대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가치투자 어떤 한국형 가치투자의 전략을 제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문사다가 자산운용사로 가시고 이제 뭐 국부펀드 그래서 돈도 유치하시고 이러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온라인 자산운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에 손을 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먹히지를 않았거든요. 일단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다들 갖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한 번도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거수기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는 이런 가치 투자 펀드라든가 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정말 들어와서 바꾸는 뭐 그거를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 아이칸하고 빌 에크먼이 대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빌 에크먼도 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적일 수도 있죠. 근데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을 노려가지고 뭐 약간 망하게 만든 다음에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비싸게 팔고 이런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빌 에크먼은 약간 소비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이랑 비슷한 구조였던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공매도로 누르려고 한 근데 칼 아이칸한테 패배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CNBC에서 크게 싸우다가 거기에 앵커가 책을 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젊을 때 하던 일이라 이제 와서는 그런 일을 다신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뭐 거꾸로 지금 내려가는 거에 거는 게 얼마나 도박이 위험한지 자기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보여줬죠. 빌 에크먼이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주의를 정말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세계에서는 이제 뭐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젊은 거란 말이죠. 이제 시작이란 거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1%를 가지고 뒤흔들었을 때 그렇죠.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일부의 성공을 거뒀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지금 JB금융지주를 그 다음에 손을 댔죠. 우리나라 7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변혁을 요구하면서 JB금융지주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산 밥켓에서 지금 1%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덩치가 틀리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새싹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우는 어떤 초창기의 모습인데 여기서 들어와서 무슨 기업을 뒤흔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서 전격적으로 뭐 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드는 거를 가지고 야 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방해해 이러면 이거는 아예 뭐 외국처럼 지금 그렇게 큰 그렇게 역사도 없는데 완전 지려밟는 거죠. 아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물론 계속 말했듯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뭐 자산이 커지고 이러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시기상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KTNG의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네. 여기도 지금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무슨 성가시고 뭐 이런 것으로 여겨버리고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뭐 행동주의 펀드가 나중에 기업 사냥꾼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래버리면은 아예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그냥 살자는 거죠. 국민연금은 지분 많이 갖고 있지만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뭐 행동주의 펀드 어차피 뭐 국민 주주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니까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너네 다 사업 접고 편하게 그냥 살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업에 저기가 없죠. 기업 CEO나 임원진이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지금 가장 저기가 되는 거
포커싱이 되는 것만 말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넘버원 수출 아이템이었던 고려 인삼 이거를 뉴질랜드 마누카 깔이나 꿀 중국의 마오타이주 1위, 그 중국 상해 1위주가 귀주 못해주잖아요. 중국, 중국 상해 상해 시가총액 1위는 귀주 못해주 고량주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주가 1위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운다 키우고 싶은데 지금 담배 인삼 공사잖아요. 물론 저도 일반 소비자로서 그 그냥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것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지가 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어떤 포커스냐면 저는. 네. 담배를 팔면서 인삼을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좀 안 어울려요. 개인 소비자적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를 권해서 병을 나쁘게 한다면 인삼으로 좋게 하는. 물론 그게 같은 소비자가 아니겠지만 홍삼 사는 사람은 홍삼 사고 담배 사는 사람은 담배 사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반 소비자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담배 인삼 공사를 봤을 때 왜 담배랑 인삼이 같이 있지?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거죠. 담배 아래 담배 회사 아래 인삼 공사가 깔려 있어서. 인삼이 뜨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진생에 이 지금 잠재력을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귀주 못해주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3대 명주에 우리나라 맥주 소주는 못 들어가요. 택도 없죠.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귀주 못해주 못해준 들어가요. 고량주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다. 인삼도 그런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데 KTNG가 막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계속 주주 제한을 넣고 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온라인 자산운용도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금융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행동주의 펀드 FCP는 KTNG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일단 KTNG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22년에 KTNG에다가 인삼공사 분리상장을 요구했고요. 말한 대로 인삼공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그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31억 원이 작년에 나왔어요. 인삼공사만 따로 뗐을 때. 근데 2019년에 인삼공사 영업이익이 202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이유가 담배 아래에 있어서 인삼을 못 키웠다는 거죠. 지금 이 주장은 이 행동주의 펀드는 그래서 분리 상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주당 만 원의 현금 배당을 주주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근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사회에서 KTNG 이사회에서 제안한 현금 배당 5천 원으로 결의하면서 이 의견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022년에 분리상장 요구한 거는 법원에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서 이게 또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1, 2, 3년, 3년째 지금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도 했거든요. 주가 연동 성과 보장.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CEO들이 그러니까 고정급여 있는데 고정급여 있는데 약간 러닝 게러티 식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CEO들이 막 무슨 지금 보면은 조선회사들 보면 40억 막 이렇게 받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5억으로 받고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 말고 실제로 연봉은 급여는 1억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성장이 잘 되면은 주가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런 것도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담배 쪽에서도 하나 말했습니다. 담배 쪽에서 뭐를 말했냐면은 지금 릴이라는 브랜드를 잘 키웠잖아요. 근데 아이코스라는 게 있죠. 아이코스를 우리나라에서 릴이 눌렀거든요. 전자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시장에서 눌렀는데 그 필립 모리스가 만드는 아이코스랑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PMI라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한테 세계 유통을 걔네가 꽉 잡고 있으니 KTNG의 담배 쪽을 리를 걔네한테 15년 계약을 하면서 맡겼어요. 너네가 대신 팔아달라. 근데 행동주의 펀드 지금 이 FCP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너네가 담배도 그렇고 인삼은 담배 아래에 있어서 못 컸는데 그럼 담배라도 키워야 되는데 너네 담배를 왜 너네 영업력으로 안 하고 너 남한테 맡겨?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그리고 세계로 나갔을 때 경쟁관계에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일리가 있는 건 이거예요. 외국에서 팔릴 때 릴로 팔리는 게 아니라 아이코스 릴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코스 하이 브랜드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그거를 지금 스스로 명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야. 아이코스 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코스의 하이 브랜드인지 알지. 그럼 이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어떤 속박 관계다, 갑을 관계다. 그러면은 릴이 혼자 못 크지 않을 거냐. 이게 15년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뭐 15년 이후에 계약이 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리를 단독으로 팔았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저가 이미지 그리고 하이 브랜드라는 이미지 이런 거 가치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요구를 했죠. KTNG가 보유한 인삼공사 주식 100%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문제는 KTNG에서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네 맘대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냐고 했고 그리고 CLSA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번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KTNG는 이 제안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3자니까 어차피 둘이 할 건데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이 CLA에서 뭐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뻥카를 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행동주의 펀드에서 나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돈도 다 마련되어 있고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세계적인 펀드에서 돈도 진짜 다 땡길 것을 확약을 해놨다. 확약서를 받아놨다. 그래서 만약에 KTNG만 예스를 하면은 네. 6일 만에 클로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인터뷰에서 내비쳤어요. 근데 일단 KTNG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네. 아까 말한 그런 배경이에요.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두들기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형 거버넌스, 이거의 어떤 혁신,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는 진심이다. 뭐 이걸 갖고 뭐 이걸 초기에 새싹을 보고 기업 사냥꾼이 될 거고 어차피 너네도 저렇게 블러핑 쳐가지고 비싸게 팔려는 거지 이렇게 다 봐버리면은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는 아예 크지도 못하겠죠. 네, CP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NG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배양 타깃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주의 기세가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는 오늘 이제 그 고점에서 전량 매도 실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후발주에게 조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선도주들은 너무 과열입니다. 자, 일단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세포가 꼭 필요한 치료제라는 건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세포를 키우려면 사람도 그렇고 먹이가 있어야겠죠. 세포의 먹이를 배지라고 합니다. 이 배지를 전문적으로 배양해서 나눠주는 기업이 엑셀 세라퓨틱스고 그리고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반은 세계 1위의 CDMO, 매출로 CDMO 1위입니다.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규모로 1위이자 국내 매출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반을 이렇게 탑티어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와 굉장히 고순도, 그리고 고청정 어떤 생산시설을 요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체 플랫폼 엑스폴트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세포 증식력과 생존율이 뛰어난 배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얘네가 주로 파는 게 지금 3세대입니다. 지금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였는데 1세대는 소에서 혈청을 뽑아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에 어떤 그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광우병소 있었죠. 뭐 그거는 조금 블러핑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법적 처벌도 있었지만 그 광우병이 뭐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렇고 광우병이 걸리면은 머리 뇌에 구멍이 송송 나게 됩니다. 그런 소의 혈청을 쓰면 큰일 나겠죠. 네. 그리고 동물을 어떤 학대한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무혈청 배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동물 단백질을 최소화한 거거든요. 근데 3세대는 뭐냐? 아예 동물 단백질을 완전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전적으로 화학적으로 조성해서 만든 배지예요. 이 지금 제품명이 셀커입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에서 3세대 지금 배지로 이름 붙인 게 셀커예요. 이게 무슨 저기가 있느냐, 유효성이 있느냐, 생산 체계를 갖추면 대량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화학적으로 만든 거니까. 1세대 같은 경우, 2세대 같은 경우 동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틀려져 버려요. 그날 그 해에 소가 병이 걸려서 소가 많이 도살당해 버리면은 못 만들겠죠. 근데 이건 화학적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공장만 캐파만 맞추면은 대량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뉴트리의 프라타마와 현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거. 우리가 할랄 인증 아시죠? 네.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서 그 라면을 그 저기 이슬람 국가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할랄 인증이란 게 원래 걔네가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그 동물 고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1세대, 2세대 배지에는 동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성 성분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도 안 돼요. 어차피 약도 지금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지에 동물성 성분이 있으면 걔네는 약도 그런 걸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배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네. 인도네시아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들은 이 회사의 로드맵이고 IR에 나온 비전들입니다. 아직 실현이 되어서 재무제표에 반영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3세대 화학 조성 배지 셀커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이제 시장을 더 크게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